오늘은 포뉴라는 곳에서 판매하는 이 새싹보리 제품을 협찬받았거든요. 국내산 100% 유기농 새싹보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외관상의 패키지 자체는 상당히 건강하다는 느낌 자체를 많이 받았던 그런 패키지 중에 한 가지였던 것 같고요. 자, 포뉴 변할 때 유기농 새싹보리 정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유통기한 자체가 상당히 넉넉하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먹는 방법도 이렇게 적혀져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함이 살려져 있는 그런 패킹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박스를 오픈해서 보면 스틱 형태로 포장이 되어 있었고요. 저한 박스 기준에 30포가 들어 있습니다. 뭐 하루에 한포 정도씩 섭취하시면 전 개인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자, 그리고 이 새싹보리 자체의 내용물은 한 포에 3g이라는 내용물의 양이 넉넉하게 들어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중금속과 잔류 농약이 걱정이 없는 그런 새싹보리라서 정말 믿고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요거트에다가 살짝 조금만 뿌렸는데요. 색깔 자체가 너무나도 이쁘고, 그 다음에 은은하게 올라오는 이 새싹보리 향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우유와 함께 먹어볼 예정인데요. 우유에다가 이 새싹보리 가루를 천천히 이렇게 뿌려주었는데, 마치 느낌이 녹차 라떼 같은 느낌? 그리고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온 건조 및 살균을 시켰다고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이제 그냥 일반 물과 한번 이렇게 먹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. 여기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에어밀제트 분쇄 방법으로 제조돼서 영양이 우수하고 금속 이물질 위험도 없다고 합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로 우유하고 이렇게 천천히 잘 섞어 보았는데요. 전반적으로 가루의 풀림 상태도 잘 풀어지는 것 같고 너무나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는 약간 느낌 자체가 상당히 세련되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 굉장히 건강에도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일반 생수에도 이렇게 휘저어 보면 상당히 잘 풀어지고 그 다음에 느꼈던 게 뭐냐면 스틱 형태로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먹기는 정말 너무나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. 자, 이렇게 첫 번째 물과 새싹보리 조합을 한번 먹었는데 정말 그향 자체가 너무나도 진하고 정말 건강한 맛이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도 제품 퀄리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우유하고 먹을 때는 살짝 든든하다는 느낌? 간편하게 아침에 우유 한 잔과 새싹보리의 조합으로다가 먹는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. 자, 마지막으로다가는 요거트와 먹을 때는 약간의 느낌 자체가 그랬어요. 조금 더 프레쉬한 느낌? 네. 그러니까 요거트의 그 맛과 이 새싹보리의 조합 자체가 개인적으로다가는 입맛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. 45종의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된 새싹보리, 포뉴 변할 때 유기농 새싹보리 제품을 추천합니다.